이번에 살펴볼 것은 맵입니다. 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et 해서 the numbers 몇 개 넘버를 넣겠습니다. 1, 2, 3, 4, 5 이승과 똑같이 다섯 개의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레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이제 doubled numbers 곱하기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는 뭔가 들어가겠죠. 지금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각 1은 2를 넣고 2에 대응하는 것은 4, 3에 대응하는 것은 6 이렇게 더블 된 것을 값을 넣을 거예요. 그 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첫 번째 imperative 방식 있고 두 번째 방식은 declarative입니다. declarative 이렇게. 첫 번째 방식은 우리 잘 아는 for 방식을 쓰는 거죠. for where i equal 0 0 해서 i가 number의 length가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해봤던 이미 많이 했던 거니까 빼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decorative를 같이 보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쓰는 것이 바로 map을 쓰면 간단하게 됩니다. numbers map 그래서 function들하고 number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number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앞에 return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return 했으면 number 곱하기 2 해서 뭔가 새로운 하나의 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array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 array를 담을 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let 해서 double bled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더블드 속에 새로운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서 딱 들어가게 되죠. 다음 이런 것을 로그 해볼까요? console log 해서 더블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 4, 6, 8, 10 이렇게 나타났죠. 더블된 어레이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니까 imperative는 이걸 이제 mutable이라고 하는 방식이 됩니다. mutable이라고 하는 것은 mutable은 뭐죠? mutation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영화 중에서 mutation, mutable, mutant가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오는 mute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변화한다는 말이에요. 변화, 변할 수 있는 것이 mutable이고 이것을 이제 immutable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실 뭐 mutable과 immutable을 같이 대입하기가 좀 힘든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언급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i equal 1이에요. 1이고 그리고 다음에 i equal 해서 더하기를 하죠. 더하기 1을 하죠. 그러면 i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i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i가 원래는 1이었는데 1을 대해서 2가 된 거잖아요. 지금의 i는 그죠? 이것을 mutable입니다. 값이 변하는 것을 mutable 라고 얘기를 하고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immut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numbers라고 하는 array가 있어요. array가 있고 얘는 그대로 1, 2, 3, 4, 5이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double은 얘랑은 다른 얘와는 다른 별개의 그거예요. 별개의 어떤 array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별도 새로운 array입니다. 얘는 그냥 다 서로 다른 거. 원래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원래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냥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어레이를 하나 만든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mmutable 방식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값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왜 변화시키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따 이제 노래 또 state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state 어떤 값 지금 i의 state 여기서는 1입니다. 그리고 i의 state가 여기서는 2가 되죠. 그래서 state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니까 state is a value of a moment 되는 거죠. a value of a
variable at a moment.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variable이 가지고 있는 값. 그게 state가 되는 거죠. 그 이 variable의 state입니다. 그래서 이 state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값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1억 명이 동시에 쓰고 있는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값을 이렇게 3으로 바꾼 순간에 다른 사람은 여전히 2인 줄 알고 뭔가 계산하게 되면 은행이나 금융거래, 증권이나 이런 데서는 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뀔 때는 반드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스테이트 관리라고 하는데 이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방식이 임페러티브 방식, 우리가 알고 있던 포 루프 썼던 방식이 아니라 요 방식, 데커러티브한 방식이 스테이트 관리에 훨씬 더 좋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 것을 일단 한번 들어두세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 mutable이라고 하는 말, immutable이라고 하는 말, state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 용어를 지금 한번 들어뒀다가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이 state 관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state 관리를 위해서 immutable한 방식이 왜 중요하며 immutable한 방식은 기존의 것은 그대로 냅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immutable 방식이고 mutable 방식은 기존의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값을 바꿔서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것이 뮤터블 방식이다. 그죠? 이렇게까지만 개념을 일단 잡아두시고 그럼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요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감이 안 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서 나중에 1년쯤 뒤에는 요 개념들이 아주 몸에 딱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큰 프로그램들, 큰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